앉아 있으면 다 돼요. 하루 3시간만 오픈하는 집이라 실물 한번 보기 꽤나 까다로웠던 집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뚱치. 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단돈 7,000원에 무려 3가지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집인 여기는 부산 서면시장에 숨어 위치한 티파니 돈까스라는 집입니다. 서면시장에서 22번 입구를 따라 쭉 들어오시면 테이블이 8개 정도 있는 티파니 돈까스가 나옵니다. 아 근데 여기 잠깐 주의하실 점이 일단 빈자리가 있어도 바로 앉지 마시고 사장님께 먼저 왔다는 표시만 해주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장님께서 어딜 앉아야 할지 설명해주시는 점 요것만 딱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단 하나, 7,000원에 돈까스, 오므라이스, 떡만두부까지. 사실상 김밥 천국에서 돈가스 오므라이스 하나씩만 시켜도 2023년 현 시점 15,000원이 나오는 이 시대에 가격이 이게 맞나 하면서 일단 한번 바로 손불 결제하고 기다려봤습니다. 기본적인 밑반찬과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돈가스랑 오므라이스입니다. 비주얼도 비주얼인데 양만 봐도 이게 7,000원이 맞나 싶으면서 동시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경양식 돈가스 엄청 설레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의심스러운 마음에 맛부터 팩트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돈가스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안에 속이 막 얄쌍하지도 않았고 딱 적당한 두께의 돈가스였고요. 오므라이스도 속은 케찹 양념과 잘 볶아진 밥이었고 아 근데 여기 오므라이스 밥 양이 상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거의 한 공기 반 좀 넘는 느낌이더라고요. 맛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맛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 으로 생각하시는 그 돈가스랑 오므라이스 맛이었습니다. 적당히 튀는 맛 없이 옛날에 경양식 한참 먹을 학생 시절 때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맛 딱 그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 더해서 나오는 게 떡만둣국입니다. 떡만둣국에는 만두는 하나 들어있는 사이드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오므라이스랑 돈가스랑 먹으면서 목 맥힐 때 살짝살짝 먹어주기 좋았습니다. 맛 역시 우리가 무난하게 먹어왔던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딱 그 만둣국 맛이었습니다. 이날 한 끼는 제 혀, 저의 머리가 기억하던 그런 추억의 세 가지 메뉴를 요즘 물가로 치면 한 가지 메뉴 값으로 기분 좋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한 끼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맛이나 뭐 화려한 비주얼은 없어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에 푸짐한 점심 한 끼 든든하게 먹고 파이팅 넘치는 사장님 보는 맛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기분 좋게 한 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여기는 서면시장에 위치한 티파니 돈까스라는 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뚱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눈에 산 부산 맛집 정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